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을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역시, 이번주에 역시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관련된 이 언급을 하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역시 실적도 실적이지만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아니다. 보성 파워텍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보성 파워텍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하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을 오늘 좀 봐야 되겠는데 역시 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하면서 이번 주에 월요일에도 그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 이런 의미에서 두 분은 약간 엇갈린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은 반 소장님 먼저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즈마하면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성 파워텍은 뭐 예전에 뭐 반기문 테마주로도 많이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지나간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참 희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전일자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관련된 부분들 정책을 계속 내놨던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실패를 좀 정책 공약은 좀 실패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공약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실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에 대한 뭐 부각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요. 네.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기문 테마주로 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날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간 부분들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별 다른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모멘텀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문 대통령이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죠.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거기서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는 않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에 있던 원전을 가지고 활용을 하되 점차 이제 탈원전적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뭐 그 부분에서 공약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탈원전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재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이 보성 파워텍이 잠시 멈췄다 간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시고 한 번은 쉬어가는 흐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조치를 2084년,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뭐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원전은 원전대로 돌아가면서 탈원전화를 나중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먼 나라이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주목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묻혀졌던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뭐 차기 정부에서도 이 원전을 뭐 제외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그 반사 이익으로 더 원전에 대한 이슈는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근데 보성 파워텍은 근데 좀 실적은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섹터와 테마가 맞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중소형주가 강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서도 그냥 분위기에 취하기보다는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실적과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봐야겠죠. 예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빼고 오늘도 보다 보니까 유가가 105달러까지 네, 100달러 돌파했습니다. 예,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에너지의 중요성과 함께 오늘도 부각은 계속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특히 이제 보성 파워텍이 어떤 회사냐라고 봤을 때 네. 전력산업의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철 구조 사업부인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지방으로 가다 보면 철탑 있죠? 네네. 네. 그 전력을 이렇게 이어가는 이제 철탑 전신주. 같은 경우를 많이 생산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의 금속 판재물, 공작물 쪽, 그리고 또 중전기 사업 부문이 있는데 전기 회로의 개폐나 보호장치 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또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수익성은 별로 안 좋겠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썩 지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게다가 또 충주 공장과 나주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거기서 다품종 소량을 대응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이 매출처다라고 보여지는데 한국전력이 실적이 계속 부진하죠. 네. 그런데 비싸게 사줄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단가 인상에 대한 부담은 아직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원전 플랜트 공사와 관련된 쪽에서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은 건 사실인데 네. 하지만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원전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은 작은 매출 비중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뭐 당연히 탈원전 기조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았고 에너지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았는데 시총이 2,500억입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성 파워텍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모멘텀 이슈는 충분한데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겠다라는 의견을 결국에는 두 분이 모아 주신 것 같습니다. 보성 파워텍 오늘 뭐 이슈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